주로 앉아서 작업을 하는 사무직 근로자분들은 오래 일할수록 손목이나 어깨에 무리가 오듯 모든 직업에는 직업병이 있기 마련인데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라면 농약에 노출돼서 생기는 병이나 어깨, 허리 통증 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농작업 질환에 특화된 연구를 위해 2013년 농업안전보건센터가 설치됐는데 최근 전부 문을 닫으며 일부 언론에서 비판 기사를 실었습니다. 사업비 6억 원이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농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요. 타 의료 사업이 확대되더라도 연구 거점 없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 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농업안전보건센터 사업비가 전액 삭감됐다 해도 연구 데이터가 이관돼 연구 자체는 계속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원 사업을 농촌진흥청의 농업안전보건연구와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으로 통합했다는 건데요. 대신 현장에서의 요구가 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확대 규모 살펴보면요. 올해의 경우 전년 대비 대상자가 3배 이상 늘어났고요. 내년부터는 약 5배 확대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올해 농촌 지역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 버스 사업을 확대해 농촌 지역의 의료복지 혜택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복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